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입니다. 숙소 마치 받으실 분이었는데 이분은 76 되셨나 그래요. 근데 신장이식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비장도 떼어냈고 목에도 무슨 수술 받았고 골반도 무슨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그 한번 소독을 하고 나니까 환자분이 갑자기 손을 내리시더니 이렇게 옷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아랫도리를.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 신이 주신 그대로 살겠다. 아, 이제 수술이 너무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 펠로우들인 것 같은데 그 둘은 닥터 하미드 사이드는 환자를 계속 설득했죠. 근데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수술 받으려고 3개월 입원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어려우니까 마취과에서 계속 검사를 받으려고 3개월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막상 수술을 받는 수술대에 누워서는 수술해줄 의사가 나타났지만은 안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아무도 없고 다 모르는 사람인데 혼자 그 수술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환자 머리맡에 가서 제가 수술을 4번 받아봤다고. 그랬더니 환자분이 알아보러 막 자기 여기 수술 받았다고. 아, 그만하고 싶다고. 지겹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I respect you. It's your body. 당신의 몸이고 It's your will. 당신의 뜻이다. 나는 그걸 존중한다. No problem. 뭐 괜찮다. 갑자기 환자분이 시계가 몇 시냐고 지금 몇 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다행히도 수술방 시계가 있어서 9시 10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오전 9시 10분이었거든요. 이 수술이 얼마 걸리냐고. 한 3, 40분 정도 걸려요. Call the doctor. 환자분이 수술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저는 환자분을 설득하러 가지 않았어요. 사실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뭐 수술을 한다고 제가 어떻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가 이해를 받는다고 생각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술을 받아야 할 대상,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술 받는 환자인데 의학에서 혹은 의료 과정에서 소외당한 게 아닌가. 그게 그분이 수술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받으시겠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렇게 라이브 서저리를 오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 가르쳐준다는 표현보다는 가르쳐준다고 얘기하겠죠. 저도 많이 배운다라고 제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뭔가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갑자기 뒤바꾼 걸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모든 나라가 미국 같지 않고 모든 나라 영국 같지 않고 모든 나라가 한국 같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놀라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그 수술을 앞으로 해나갈 다른 의사들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트레이닝을 아주 제대로 경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여행지는 독일의 키엘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수술을 시연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시신 해부학 사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술하는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팽창 임플란트가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키엘을 가야 돼요.